좀 들어오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여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를 드릴게요. 잘 보여요? 안 끊겨요? 화질은 어때요? 화질은 어때요? 화질? 안 끊겨요? 보여요? 다행이다. 왜냐면 데이터 안 좋아가지고 데이터 안 좋은 게 아니라 낮은 거여서 끊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군. 화질 안 좋죠? 화질 안 좋지? 와이파이가 아직 없어요. 요금 데이터 괜찮아요. 사고 올까? 지금 데이터 하나 사고 올까요? 무제한인데, 어느 정도 그게 다 쓰면, 속도 느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여가지고, 끊길 거. 그래서 걱정이긴 한데, 할까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혼자 방송을 할 거고요. 죄송합니다. 아유, 전 숙소예요, 아직. 전 숙소고, 사실. 생일 때 혼자서 브이앱 한다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어제 단체로 하고 생일날 하려다가 못해가지고 오늘 킨 거거든요, 혼자서. 댓글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축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싶어서 켰어요. 오케이? 다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주셔가지고. 어제 생일 원래 일주일 동안 하는 건데 지났으니까 일단은 어제가 생일이었으니까 아쉬워요 사실. 일주일 하고 싶다 생일이. 아니 미역국 아직 못 먹었어요. 집을 본집을 가야지 미역국을 먹을 수 있는데 아직 그래서 미역국 못 먹었고 흔들린다. 죄송해요, 흔들리죠? 나 약간 브이 이거 개인 방송 이게 초보인가 봐. 이거 난 이거 초보인 것 같아요. 흔들리고 막 이씨 데이터도 없어가지고 화질도 낮은 걸로 하고 어제는 친구들이랑 네 생일 파티를 좀 하고 아 어색해요? 누구야 근데 당신 누구야? 누구냐? 어색해. 근데 어색하긴 해요. 혼자서 하는 게 이게 오랜만이다 보니까 어색하긴 해요. 어색하다고 하지 말아주면 안 돼요, 근데? 옆방 주인? 옆방 주인이면 누구지? 내가 근데 아, 혜성이? 데이터 좀 켜줄래? 혹시? 핫스팟 좀 켜줄 수 있... 핫스팟 좀 켜줘라. 핫스팟. 공간 안쓴 멤버들이요? 딱두명 떴던데? 태현이 형이랑 영준이랑. 야, 혜성아! 핫스팟 좀 켜주면 안 되냐? 뭐라고?
핫스팟 좀 껴봐. 너 아니야, 이거? 너잖아. 너야. 와, 나 진짜 바보 같다. 혼자 사니까. 뭐가 너가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 진짜 바보 같다. 어쨌든, 생일 축하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켰어요. 오늘 그래서 어제 좀 최근에 생일이어가지고 많이 먹어가지고 얼굴도 많이 붓고 해서 아쉽네요. 얼굴 상태가 많이 아쉬워요. 금방 꿀게요, 어색하니까. 쉰 게 아니구나. 엄청 많이 먹었어요. 야, 엄청 많이 먹었어.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이제 잘 자요. 잘 자. 잘 자. 다들 뭐 해요? 혜성이랑 같이 할까요? 혜성이 있는데. 혜성이 부를까요, 혜성이? 혜성이 부른다. 혜성이 부른다. 혜성이 불러라. 쟤도 좀 심심해하는 것 같거든요. 혜성이 이제 보고 있을 거예요. 알아서 올 거예요. 생일날 기억에 남는 멘트 없나요? 무슨 멘트? 어떤 멘트죠?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닌가? 너무 광범위한 거 같은데요? 좀 대답하기 쉽게 좀 해주세요. 오늘 생일 먹방한 거 보고 뮤비 찾아봤어요, 진짜요? 재밌게 보셨나요? 멤버들이나 부모님들이나 팬분이 해주신 것 중에 난 진짜 못한다. 다 가린다, 화면을. 멤버들이나 부모님이나 팬들이 해줬던 말 중에 일단 부모님들한테는 어머니께서 그냥 축하한다고 해주시고 아버지랑은 전화 통화를 못했어요. 제가 먼저 했었어야 됐는데 외삼촌이랑 많은 얘기했어요. 외삼촌이 축하의 메시지를 했습니다. 외삼촌이 시인이신데 엄청 장문의 시를 시 같은 문자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멤버들은 뭐 기억이 안 나와요. 기억이 남을 만한 멘트가 없었어요. 팬분들은 뭐, 다 기억에 남죠? 치킨시엽? 죄송합니다. 말 좀 해야 없어서. 되게 어색하네. 잘 자요. 안녕, 끌게요. 아, 핸드폰 만지고 싶은데 내 핸드폰이어서 만질 것도 없고. 외삼촌은 삼행시요?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왜? 왜 불러? 아니야. 아, 미안해. 끝났어. 꺼야겠다. 사무실 안 되겠다. 사무실 시키지 마요. 어쨌든 여러분 생일 축하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 시작할게요.